급변하는 변곡점에 서 있는 우리 사회, 문화, 경제적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형태로, 낯선 방식으로 우리 앞에 마주한 불확실성이 왜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또 누군가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다가가는 것일까요? 우리가 마주한 낯선 세상에 다음 세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? 사실 세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급격한 변화를 마주했었고 그때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확실성에 맞서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생각해서 풀 수 있고 오늘 진 일을 내일 다시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.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만들 미래에 대한 낙관.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모험도 감수하는 도전정신. 남들에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창의.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능력. 누구나 자신이 가진 기업가 정신을 발견한다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 속의 기업가 정신을 깨우세요.